미안해요. 아, 녹화 너무 늦었죠? 예? 네? 아, 정규환 씨? 갔다 올라오세요? 아, 일단 정규환 씨가 올라오고 계시다는데, 네. 하여튼 정규환 씨가 오늘 좀 녹화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네. 오늘 좀 늦었습니다. 어, 온다, 온다, 온다. 야. 어, 아줌마는 저거 술 숙이고 있어. 잠깐만, 저기. 머리를 약간 부시맨 머리 아니야 저게? 아니 내가 파마 좀 하라 그래. 마이클 마이클. 마이클. 아씨. 시신. 여기 숟가락 좀 하세요. 어, 진짜. 아 요즘 왜 이렇게 몰카를 많이 해? 몰카를 많이 해. 몰카를 많이 해. 좋다. 아 좋아. 아 좋네. 아 요즘 왜 그래 진짜. 아, 역시 연기자야. 웰컴 식신. 여우 식신. 파마 했구나. 그래. 파마 했다. 그래. 파마 했다. 아 잘했다. 파마 잘 나왔네. 아니 쿠웨이트 방으로 왔단 말이야. 쿠웨이트 방으로 왔단 말이야. 아니 맛있게 놀랬다. 파 잘한다. 맛있게 놀랬다. 맛있게 놀랬다. 잘한다. 머리가 되게 센 소리야. 맛있게 놀랬다. 야 저렇게 되는데 내가 저런 노하우가 없어요. 일단 좀 오신 김에 간단하게 나에게 열대야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. 사실 저는 뭐 더위를 전혀 안 타거든요. 우와. 그래요? 네. 그래요? 그럼 옹풍기 가져와라, 옹풍기. 진짜 왜냐면 제가 여름에 태어나갖고 더위 보다도 피워. 제가 8월달 태어났거든요. 아, 여름에 태어났다고 더위를 타요. 옹풍기, 저는 안 타요, 진짜로. 아, 진짜요? 추위를 너무 많이 타요. 그럼 옷을 그래, 좀 주세요, 잠깐만요. 저희 오리드파이터 좀 갖다 주세요. 파카 같은 거, 잠바 같은 거 혹시 좀 있어요? 아니, 그러니까 땀 같은 거 별로 안 흘리신다는 얘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렇죠. 아니, 근데 예. 굳이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. 담요가 있네. 아, 있다, 있다. 담요? 예. 와, 이거 담요 겨울용이다, 진짜. 야, 그러면 아니, 왜냐면은 난생 처음 더 보는 거네, 난생 처음. 땀은 안 흘리시니까. 이게 진짜 유승수 씨가 한번 땀을. 부모님이 얼마 좋아하실까, 땀을. 야, 이게 저. 우리 아들이. 아, 저기, 네? 여기 아프신 회장님 같으세요. 몸져 누우신. 아니, 일단. 아, 저기 잠바 왔네요, 잠바. 잠바 좀 닦아주시겠습니까? 조명 스태프들은 언제 어떻게 추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다녀요. 대박이네요. 아니, 이 정도야 뭐. 유승수 씨. 네? 이쪽만 한번 좀 입어주시겠어요? 더위를 안 타신다니까, 저희가 궁금해가지고. 안 타는 줄 알지, 뭘 또. 예. 맡아주시겠습니다. 대박 캐릭터예요. 지금 막 후덥지근하고 난리인데요. 아니, 근데 진짜 땀을 안 흘리시네. 아, 그러니까 더우시면 얘기를 하세요. 더우세요, 안 더우세요? 아니 여름이가 덥죠. 근데 땀은 근데 안 흘리시죠? 땀 안 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땀 나는 것까지만 볼게요. 김재동 씨에게 열대야란 뭡니까? 저는 고소한 밤입니다. 왜요? 고소한 밤? 딴 사람들도 못 자니까. 의외로 좀 재미가 없네요. 힐링캠프 2회 방송을 해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. 아, 저 죄송한데 여기 예. 힐링캠프에서는 아까 뭐 하셨어요? 그냥 리액션이요.